두통이의 마음. 어느 마을에 두통이란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 두통이는 잘생기었어요.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다니는 어린이였어요. 자, 내 이름은 두통이에요.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싸움을 잘해요.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막 때를 줘요. 그러면 애들이 에이 하고 울어요. 그러면 난 기분이 막 좋아져요. 근데 요새 와가지고 애들이 나하고 안 놀아요. 애들이 다 교회를 가요. 나중에 뭐 천국을 간대나? 아유 참 웃겨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있어요. 없어? 있어요. 없어? 있어요. 없어? 있어요. 없어? 있어요. 내가 오늘은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을 혼내줄 거야. 얼지 여기 마치 삽이 있다. 이 삽으로 두더기를 타냐. 아이차! 여기다가 삼정을 만드는 거야. 자, 애들이 나오다가 예배 드리고 나오다가 구덩이에 푹 빠질 거야. 아 재밌겠다. 아, 여기서 뭐 있자.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어. 그런 건 없어!
안 나가. 나가지 않아. 안 나가. 나가지 않아. 에이. 두통이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안 해. 이상하네요. 어? 어? 선생님이야. 어, 교회 선생님이 나오신다. 아니 도대체 어떤 어린이가 자꾸만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자꾸 때려주고 있어요. 어? 여기 누가 또 구덩이를 파놨네. 지난번에도 교회 눈앞에다가 구덩이를 파놓고 똥을 싸놔가지고 애들 신발에서 똥 냄새가 났어요. 아니 똥은 화장실에 가서 싸야지 왜 교회 눈앞에다가 싸? 이 성안이에요. 방구뽕이에요. 방구뽕. 정말 방구뽕. 어? 여기다 구덩이를 파놨어. 이 녀석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어린이 여러분 이 녀석이 어디 있어요? 어? 어디 없잖아. 어디 있어요? 위에? 어? 없는데 어디 있어요? 어? 없는데? 어? 야, 너 머리카락 보인다. 야, 나와봐, 나와봐. 어, 왜요? 네가 두통이야? 왜? 두통이에요. 너 오늘 여기다가 구덩이 팠지? 아니에요. 내가 안 팠어요. 너 그리고 우리 순이를 때려줄지 안 때렸어요. 어린 여러분 구덩이 구덩이가 봤지요. 그리고 우리 순이를 때려줄지요. 애들이 다 봤어. 애들이 다 봤어. 도대체 넌 왜 내일 그렇게 나쁜 짓만 하는 거야?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뭘 말하더라. 나하고 안 놀아요. 네가 매일 나쁜 짓만 하니까 안 노는 거야.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요? 너 매일 몰래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과자도 훔쳐먹고 껌도 훔쳐먹지 초콜릿도 훔쳐먹어요. 어? 어린이 여러분 남의 거 훔쳐먹으면 돼요 안 돼요? 너 맨날 집에서 동생을 때려주지? 아니 형도 때려요. 뭐? 형도 때려? 예, 나 힘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도 막 싸워요. 아이고 엄마 아빠하고도 싸운대. 아이고 무서워라 무서워라. 야 너희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알아?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겠다. 보여줘보세요. 좋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 어떻게요? 자, 두 손을 모아봐. 이렇게요? 고개를 숙여. 고개를 숙여. 자, 내가 많이 숙였잖아.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숙여. 고개를 숙여. 야.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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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렇게. 이렇게. 아, 됐어. 자, 따라해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왜? 하나님이 아저씨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아버지. 그래봐. 아버지. 아빠. 아이, 따라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야. 저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신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저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저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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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렸어라. 아멘. 아멘. 자,
이제부터 너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는 거야. 여러분들도 우리 두통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고 싶죠? 네! 뭐가 있을 것 같아? 핫포크 김치요! 어? 짬뽕요! 아침에 핫포크 김치하고 짬뽕 먹었어요. 그건 네 발톱에 있는 거고 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고 몰라요. 자, 고개를 숙여.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거야. 처음부터 시작! 하나! 뭐가 있다 그러십니까?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싸움하는 마귀다. 어? 넌 날마다 친구들을 때려주고 화를 내고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그리고 친구들을 못 살게 굴지. 그래. 나는 너처럼 싸움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싸움 잘하지요. 동생 때려주지요. 엄마 아빠한테 대들지요. 나는 싸움 잘하는 어린이가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난 너 싫어. 난 너 싫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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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뭐, 뭐, 뭐? 내 마음속에? 그래. 어, 안 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무서워. 내 마음속에 싸움하는 마귀가 있었어. 그래서 맨날 애들이 때려주고 맨날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고 그랬어. 아하, 이게 누구야?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마귀다. 뭐? 넌 날마다 맛있는 거 혼자만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동생을 막 조금밖에 안 주고 욕심부리지. 나는 남의 걸 막 훔치고 뺏고 욕심부린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욕심 많지요?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만 많이 먹으려고 하는 어린이가 좋아. 난 무시로 가, 가. 네?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근데 저쪽으로 가세요. 아니야,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저쪽으로 가세요. 너희 마음속이 좋아. 들어갈 거야. 가세요. 야, 너 뒤를 좀 돌아봐. 네. 에이. 아, 오, 오, 어, 내 마음속이 또 들어갔어. 어? 이게 뭐지? 이거 뭐야? 나는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이빨도 안 닦고 매일 교회도 안 갈래요 안 갈래요 그러면서 고집부리는 고집마귀야. 뭐 고집마귀?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 말씀 안 듣지요. 날마다 이빨 안 닦지요. 아, 이빨 잘 닦고. 네. 나는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맨날 고집 부리는 고집마귀. 가, 가, 따라 말이야.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요. 잠깐만요. 저쪽으로 가겠어요. 야, 너 저희 마음속에 들어간다고 저쪽으로 가세요. 야. 저 애들 좀 봐봐. 응. 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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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좀 멋있게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봐야지. 어, 이게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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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어, 너 뭐야? 아니, 아, 거북이처럼, 말 안 듣고, 울럭불럭 타는 마귀지. 어. 너는, 장난감도 안 치우지. 그래, 여러분들은 반스도 안 갈아입죠. 아, 그리고
목욕도 하기 싫어하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게임하면서 밥 먹죠. 밥 먹을 때도 핸드폰으로 게임 보면서 맨날 게임하면서 밥도 두 시간씩 먹고 그러는 어린이, 꾸물럭꾸물럭 거리는 어린이가 좋아요. 난 너희로. 난 네가 좋아. I love you, 뽀뽀. 아, 시끄러. 여러분들 뽀뽀해 줄까요? 난 너희로, 뽀뽀. 아,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돼, 저도 좀 안돼요. 안돼, 네 마음속에 들어갈래? 안돼요, 저도 좀 안돼. 안돼, 들어갈 거야. 좋은 것이 들어있을까?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에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까? 어? 누구야? 누구지? 누구야? 여기 살고 있는 거짓말 나비야! 뭐? 거짓말? 그래? 너는 거짓말 잘하지? 아니야, 난 거짓말 안 해. 저쪽으로 가세요. 가세요. 난 너희 방송에 들어갈 거야. 부탁해요. 야! 들어갈 부탁해요. 야! 어우, 큰일 날 뻔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의 마음속에 나쁜 마귀들이 가득하면 매일 싸움질 안 하고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맨날 밥 먹을 때도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보고 맨날 테레비만 보고 맨날 그랬어요. 친구들을 막 때려줬어요. 동생을 맨날 때려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엄마. 선생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뭘? 내 마음속에 나쁜 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그 괴물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다 쫓아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다 쫓아버릴 수가 있지? 칼로 막 찔러요. 칼로 막 찔러도 네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쁜 괴물들을 다 쫓아버릴 수가 있어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따라해봐.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주세요. 들어와주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요?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린 여러분 그게 정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고마우신 분이네? 그럼 자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지? 예!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무서워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죠? 그러면 다 같이 두 손을 봐봐. 이렇게 따라해봐.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마음속에 들어와주세요. 들어와주세요. 심술 부리고 심술 부리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욕심 부리고 이빨 안 닦고 이빨 안 닦고 엄마 아빠 말씀 안 듣는 엄마 아빠 말씀 안 듣는 나쁜 괴물들 나쁜 괴물들 다 쫓아버려주세요. 다 쫓아버려주세요. 다 쫓아버려주세요. 다 쫓아버려주세요. 싹 쫓아버려주세요. 싹 쫓아버려주세요. 완전히 쫓아버려주세요. 완전히 쫓아버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빌어드립니다.
애쓰지.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데.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형극을 보았어요. 이제부터 저희들도 지키신 교회 열심히 잘 다니겠어요. 예배를 잘 드리겠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듣겠어요. 집에서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겠어요. 이빨도 잘 닦겠어요. 목욕도 잘 하겠어요. 동생하고 사이좋게 놀겠어요. 오빠하고 안 싸우겠어요. 누나하고 안 싸울래요. 먹을 것 때문에 욕심부리지 않겠어요. 장난감 가지고 싸우지 않겠어요.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 야, 우리 교통이가 아주 예수님을 만나더니 착한 어린이가 됐죠? 아, 우리 어린이들도, 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마음속에 부시고 착한 어린이가 돼야 돼. 알았어요? 우리 아들 착한 어린이네. 이제 보니까 아 착한 어린이. 내일부터는 다 착한 어린이가 될 거야. 야, 고마워요. 그 다음에 또 봐요. 안녕.